채식이라는 그것이 한국에서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아, 모 100%. 아, 아깝다. 이것도 모네. 이것도 양 100%. 아, 양이네.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양이에요. 양이네. 참 좋아. 또 단체 생활 같은 거 할 때도 최근에 또 군대에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채식하시는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네, 정말.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그 한국의 채식이라는 그 철학을 엄청나게 높게 사거든요. 4차 음식이라는 그 컨셉과 그 신념을 거의 판타지적으로 판타스틱하게 되게 알아줘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가치 있는 음식을 소비하려는 이런 채식을 하자고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풀어주죠. 안명희 씨의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인가요? 아, 저는 비건 백종원이 돼요. 비건 백종원이 돼요. 약간 비건 음식을 대중화를 시키고 싶어요. 이게 그냥 건강하다라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러려면 그저 백종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아, 비건 이경규가 돼야겠다. 당연한 얘기죠.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끝났어요 이미. 자, 비건 이경규. 앞으로 꼭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식남이에요, 저는 사실은. 뭐 잡식인데. 그렇게 가까이 보면서, 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채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건과 논비건이 함께한 식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함께 했잖아요. 네. 닭 없는 닭게장과 소고기 없는 떡갈비. 그래.